정입니다. 오늘은 이거락에 위치한 듀플렉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락은 이제 글렌데일이랑 파사디나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이고요. 백인이랑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좀 힙하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동네예요. 지금 보여드릴 집은 듀플렉스입니다. 듀플렉스는 말 그대로 이제 두 가구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조금 지역이 조금 특색이 있어요. 일단은 뒤로 들어올 수 있는 액세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걷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집이 정말 너무나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특색이 좀 있고, 랏은 이제 8천이 넘는 땅이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집을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앞에서와 뒤에서가 있는데요. 이제 구글 맵에다가 치시면은 보통 이 주소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킹은 뭐 넉넉하게 두 대, 세 대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여기를 내려가서 지금 메인 유닛이고요. 이렇게 엔트런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오픈된 플로어 플랜이 있죠. 현재 다 리모델링이 끝나서 레디 투 무빙 컨디션이고요. 첫 번째 베드룸, 여기는 토로 3 베드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룸은 그냥 책상이랑 침대 정도 들어갈 만한, 그냥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예요. 화장실, 여기에는 이제 샤워 도구를 하나 달아야겠죠. 밖에는 뷰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뷰죠. 저희가 이제 아무도 보이지는 않죠. 여기를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내려왔던 그 계단입니다. 중간에 이제 더블 바니리가 있는 세컨드 바스룸, 샤워도 있고요. 여기에 세컨드 베드룸, 역시 백 윈도우에는 긴 마당으로 올라가서 가는 그 액세스가 뒤에 있습니다. 스페어 베드룸, 여기가 아마 마스터라고 해야겠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패디오 같은 공간이 있고요. 클로젯, 더블 바니리, 샤워 앤 탑.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나갈 수 있는 침실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뒤에는 이제 산이 보이고요. 옆에는 이제 사이드 스트리트인데 큰 길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길. 그리고 위에서 본 전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마스터 베드룸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키친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가 참 여러 군데서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친에서나 리빙룸에서도 이 패리오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 옆에
master bedroom에서도 역시 또 나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 bedroom, 3 bath, duplex에서 first unit을 보여드렸고요. 여기 앞에다가는 이제 조금 잘 데코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또 앞에 이렇게 패리오 같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컨 유닛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예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키친이 있고 저기 워셔 드라이어 흑업 그다음에 냉장고를 둘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뒤에 산이 보이고요. 사실 이제 이러신 데 사시는 사람들은 뷰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조용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보면 바로 왼쪽에 베드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도 3개 정도 있고요. 클로젯 그리고 스탠드 샤워 있습니다. 모두 여기 잘 되어 있고요. 허위에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2 베드룸, 2 베드. 하나 있네요. 여기는 조금 작은 방이에요. 조금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작은 거와 책상 이런 것들은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이제 여기 계단을 있고 스텝 하나를 내려오면 바로 베드룸. 이렇게 해서 지금 2 유닛, 세컨 유닛을 보여드렸습니다.